뮤지션 유희열 씨를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포즈도 톱 뮤지션다운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멋진 포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좌측. 네, 손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자, 가운데.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좀 냉철한 포즈,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냉철한 포즈로 한번 좌측부터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좌측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도요. 자, 마지막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보아씨입니다. K-POP 스타 이후 오랜만에 음악 예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시아의 별다운 포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좌측부터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좌측 한번, 네. 네, 혹시 다른 포즈도 한 컷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민 씨입니다. 음악 예능을 통해서 만나는 이상민 씨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상민 씨가 아무래도 90년대 최고의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포즈도 최고의 프로듀서다운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좌측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측. 네, 가운데. 네.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혹시 좀 약간 좀 귀여운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좌측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 네, 가운데. 네, 오른쪽까지.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이나 씨입니다. 아, 더 팬에서 가장 막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대세 작사가이기도 하시죠. 네. 네, 막내. 막내는 아니지만 나이로는 막내가 아니죠. 네. 자, 그럼 대세 작사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포즈 취해 주시죠. 좌측. 네. 가운데. 오른쪽. 네, 이번에는 한번 다시 한번 좌측부터 좀 귀여운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유행하는 이런 게. 네, 가운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네, 감사합니다. 자, 김이나 씨는 다시 이제 출연자들과 PD님이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훈, 또 김영욱 PD님도 함께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네. 네, 맞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포즈는 그럼 더 팬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파이팅 포즈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죠. 왼쪽. 네, 가운데.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